오늘 아침 신문 보도를 보고 저는 저욱이 참 놀랐습니다. 이 정권의 실세라고 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관계는 냉전 동맹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냉전 시대가 지나갔으면 이 동맹은 해체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저는 우리 한미 동맹의 근간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보면 그 6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타 당사국에게 조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1년 뒤에 곧바로 조약의 효력이 중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 쪽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실세 장관이라는 사람이 운동권 시절의 그 기억과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접근한다 그러면 이건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동맹의 문제는 안보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 그리고 한국 안보의 안전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들이 한미 동맹의 미래를 어둡게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주의를 촉구합니다.